현해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렇게 나와 있고요. 저자 미상이고 1680년경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미술 만들기 1. 백미 두 말과 찹쌀 한 말을 여러 번 씻어서 물에 3일간 담가 놓는다. 2. 불린 쌀을 건져 그늘진 곳에서 말려 찧어서 가루로 만들어 펄펄 끓는 물 10마리를 부어 죽을 만든다. 3. 식은 후에 누룩가루 8대와 밀가루 2대를 섞어 술을 빚는다. 덧술 만들기 7일이 지난 후 1. 쌀 7마리를 깨끗이 씻어 쪄서 고두밥을 짓는다. 2. 앞서 만든 니술에 덧술하여 항아리에 담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에 필요합니다. 연화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주방문 저자 미상이고요. 1800년대 중엽입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청호가 계사철숙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누룩 빚기 1. 쌀을 깨끗이 씻어 물에 불려 건져내어 찐 밥을 만든다. 2. 먼저 청호를 펴고 청호는 계사 철쑥 이거를 펴고 그 위에 밥을 펴놓고 밥 위에는 당나무 잎을 펴고 당나무 잎 위에는 또 계사 철쑥을 덮어놓는다. 3. 7일이 지난 후 덮어놓았던 계사철쑥과 당나무 잎 등을 걷어내고 그 냄새가 없어지기를 기다려 깨끗한 그릇에 옮겨 담는다. 술빚기 1. 3일이 지난 후 쌀을 깨끗이 씻어 불린 후 진밥을 짓는다. 2. 앞서 만든 누룩에 진밥을 섞어 담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릇이 필요하고요. 열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주법 저자미상 1700년대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입술 1. 백미 두 대를 여러 번 씻어 가루내고 죽을 수어 시킨다. 2. 녹말 한 대, 밀가루 한 대를 섞어 미술을 만든다. 덧술 1. 이틀 후 찹쌀 한 마리를 여러 번 씻어 불렸다가 쪄내고 시킨다. 2. 미술을 물기 없는 체에 받쳐 한 대 섞는다. 7일 동안 익으면 익히면 술 맛이 좋아지며 씹기가 없으면 맛이 점점 나아진다. 나와 있습니다. 체가 필요합니다.
오가피 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문헌에 나와 있고요. 역추, 방문, 보관농, 음식 디미방, 온주법, 산림경제, 승부리안 주방문, 고사신서, 교합총서, 임원심축지 보양지 등의 오가피 주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가피주 역주방문 저자미성 1800년대 중엽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오가피를 많이 지치하여 거친 껍질을 제거하고 잘게 썰어서 말려줍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옛날에 윤공도와 맹탁사 두 사람이 늘 이슬을 복용하여 백세를 살았다고 합니다.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철의 익으면 공복에 따뜻하게 데워 복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푸르대자루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보감록 저자미상이고요. 1927년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칼과 독이 필요합니다. 음식 디미방 안동장시 1670년경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여기에 고사가 있는데요. 옛날에 이호공과 동해행작이라는 사람도 오가피주를 평생 장복하여 나이 300을 살았고 아들 30명 낳았다. 병이 있고 수명이 짧은 사람들에게 이 술을 마실 것을 적극 권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쪽에서는 또 여기에도 뭐 다양한 300세까지 누리고 여기서는 또 윤공도와 맹탁사가 백세 살았다. 그래서 100세겠죠. 300세는 아니겠죠. 근데 책에는 이렇게 300세까지 나와 있어서 어떤 좋다. 이런 뜻이겠죠. 조리법, 오가피를 물이 올랐을 때 많이 채취하여 껍질 벗긴 다음 약재선을 칼로 썰어 햇빛에 말린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칼, 주머니, 술독이 필요합니다. 온주법, 조자미상 1700년대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여기도 또 유공도하고 맹작이란 사람이 술을 복용하여 수십 백세를 살았다. 아들 30명 낳으니 해서 거의 신선 수준인데요. 조리법입니다. 3, 4월에 수확한 오가피 윗껍질을 벗기고 칼로 썰어서 볕에 말려준다. 오가피 한 마리를 주머니에 넣어 항아리 밑에 넣고 백미를 여러 번 씻어 가루낸다. 끓인 물 5말과 누룩 5말을 반쯤 섞어 술이 익게 한다. 칼, 주머니,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산림경제 홍만선 18세기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글씨가 많으니까 이거는 좀 화면이 큰 태블릿이나 노트북, 뭐 PC에서 10시 정지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리법, 방법 1, 방법 2 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일시 정지하셔가지고 상세하게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아리 술통 유지가 필요합니다. 기름종이죠. 오가피조 승부리안 주방문 미상이고 1813년 이후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말린 오가피를 엽도로 잘게 썰어 동육지에 넣는다. 쌀 5마리를 반씩 깨끗이 씻어 익게 쪄서 덧줄을 친다. 맑아지면 따뜻하게 데워서 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엽도, 독이 필요합니다. 고사신서 서명은 1771년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미술, 덧술, 소주, 노주 만들기, 오가피술, 빚기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열시정지, 큰 태블릿에서 열시정지 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아리 기름종이 이거 유지가 필요합니다. 규합총서 빙어가 미시 19세기 초구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엽도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임원심역지 보양지의 서유구 19세기 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본조국 항목에 이르기를 모든 풍습 마비를 제거하고 근거를 튼튼하게 하고 정수를 채워준다고 했다 해서 상세하게 나왔는데 글자가 좀 많죠. 원문이 또 많기 때문에 이 한 장에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글자가 많습니다. 이것도 태블릿 등 이 화면이 큰 단말기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상은 1920x1080으로 좀 고퀄리티 HD로 제작했기 때문에 큰 화면에서도 잘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일시정지 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리법, 방법 1, 방법 2, 방법 3, 방법 4까지 해서 상세하게 오가피조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주머니, 항아리, 술통, 술통 유지, 각각 방법에 따라서 조직기구가 필요합니다.